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스카이신 덱을 100개로 한번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은 장갑을 가져왔고요. 대검이 떠주면서 인피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특하이신에 필요한 카밀 사주시고요. 자, 여기서 아이템은 음전자. 자, 이번 증강체 진짜 맛없죠? 요거는 그냥 무난한 임시변통 방어구를 먹는 게 좋고요. 카밀 사주시고 마무리. 자, 그리고 지금 템이 3개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크림 라운드로 왔으니까 챔피언이나 돈이 뜨겠죠? 자, 챔피언 떠졌고요. 초반에는 트위치, 카밀, 이즈리얼, 신지드 요런 1코어짜리 잘 뜨는 거 위주로 사줄 겁니다. 일단 이자를 받으면서 가고 싶어서 필요없는 거 팔아줬고요. 지금 요렇게 하면 이겨야 이자를 볼 수 있거든요. 스카이신 덱은 워익이 메인인 덱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워익은 팔아주면서 이자를 볼게요. 자, 그 결과 용병분을 만나면서 아주 잘 졌죠? 좋아요. 자, 카밀이성 좋습니다. 신지드, 이즈리얼, 트위치 요런 건 안 떠주네요. 지금은 어차피 제가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살 오염패 맞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이겼네요. 상대는 요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하이신에 필요한 챔피언은 질리언밖에 없죠. 요걸 넣으려면 특패 두 마리 팔고 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자가 깨졌다면 질리언은 일단 팔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혁신가를 만나서 진짜 세게 맞았죠. 자, 여기서는 장갑 아니면 곡궁인데 그래도 조금 더 비싼 장갑부터 먹어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거의 연패가 될 거기 때문에 템은 정확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에코를 팔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위치, 신지드 요런 게 아예 안 뜨고 있죠? 요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네 마리 남겨주면서 세게 맞아줬죠. 자, 트위치 드디어 한 마리 떠졌고요. 지금은 인피를 만들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많이 안 모인 김에 확실하게 찾아야 되니까 40원 이자를 보고 갑시다. 이 덱의 핵심은 일단 1코어짜리 삼성작들이에요. 자, 이번엔 5마리 남기고 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역전하나요?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2마리밖에 없는데 돌거북 잡을 만한 정도는 올려줘야겠죠. 요거는 그러면 무장해제를 먹이는 그브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이번 아이템 돈인가요? 에코. 자, 연운. 자, 이번에는 곡궁. 이러면은 요거 그냥 팔죠. 자, 그리고 지금 피관리가 좀 안된 편이기 때문에 1코짜리 덱이죠. 그래서 사팔리롤 한번 노려줄 거예요. 돈이 되게 많아서 삼성작이 되려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신지드, 신지드, 신지드. 왜 신지드만 뜨죠? 신지드, 이즈리얼. 일단 필요없는 것도 팔고 쓸만한 거 올려주시고요. 캐틀, 신지드. 그리고 지금 사팔리로를 좀 해줬는데 너무 안 떠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오래 모시킵 전환하죠. 지금은 만약에 트위치도 잘 뜨고 카밀도 잘 떠준 상태였다면 사팔리로를 다 돌려서 삼성작을 많이 노려줬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뜬 거는 신지드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오래 모시킵으로 전환해줄 거예요. 자, 여기선 뭐 떠준 게 없고요. 지금은 신지드만 올립시다. 요것도. 자, 그리고 임시변통 방어구를 골랐기 때문에 탱커한테는 템을 어봤자 진짜 나중에 줄 거고요. 요거는 라위까지 만들고 일단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용병을 만났고 제가 질 것 같긴 하죠. 상대방들 보고 제 덱이 얼마나 겹치는지 살짝 봅시다.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죠. 자, 이번 증강체에서는 또 먹을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아이템 꾸러미로 도박 한번 하죠. 요거 먹어주시고. 자, 요게 진짜 좋은 게 떠야 됩니다. 모렐로? 이거는 진짜 좋죠. 그리고 인변방이라서 요거를 지금 신지드한테 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효율 좋은 건 신지드라서 지금 당장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7마리한테 맞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트위치 풀템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트위치가 1성이죠. 여기서도 1등이 됩니다. 자, 카밀 나와줬고요. 요거 팔고 이제 50원 이상 됐으니까 50킴 리롤 다시 진행해 줄게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루난까지 주시고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요거 오른쪽 팔면은 이겨야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이겨봅시다.
하지만 만나신 분은 P100이신 오혁신가 빌드업입니다. 여기는 이길 수가 없죠. 그냥 바로 맞아줍니다. 이게 연속으로 7렙 두 분을 만나니까 피가 남아돌지가 않죠. 자, 여기서 리롤 돌려줄게요. 스위치 두 마리, 질리언까지.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임시변통 방어구죠. 이게 혁신가 기계풍뎅이한테도 적용이 돼서, 자 보시면 적용됐죠. 요런 식으로 인변방일 때 혁신가 써주시는 것도 좋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또 맞아줍니다. 지금 맞기밖에 안 하죠. 이 상태에서도 1등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상태에서도 1등이 돼요. 자 트위치 사주시고 여기서도 리롤 돌려보죠. 워윅 트위치 3일 질리언. 일단 여기서 아이템이 조금 잘 떠주면 좋겠죠. 장갑 화사딘 필요 없고요. 아빠 고궁. 자 일단 템은 천천히 생각하고 리롤부터 돌립시다. 요거는 지금은 워익을 팔도록 하죠. 어차피 메인 애들 삼성작이 안되면 계속 리롤 돌리면서 이즈도 삼성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코짜리 우선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카밀. 자 지금은 제가 계속 리롤만 돌리느라고 배치를 못 봤죠. 이렇게 구석으로 안 뛰면 딜러들한테 답을 맞습니다. 자 또 졌고요. P 5 요거 팔고 워익 사줄 거고요. 지금 트위치를 찍었는데 레벨업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말린 거 전부 다 삼성작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지드 한 마리, 카밀 한 마리 남은 상태라서 더더욱 저 두 마리는 찍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리롤 싹 다 돌려서 카밀 삼성, 신지드 삼성 찾아줍니다. 카밀 삼성, 신지드까지 한 마리죠. 나올만해요. 자 나왔죠. 이러면 레벨업 전환. 워이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트위치는 진짜 약한 쪽이나 아니면 빈 곳으로 뛰는 게 좋은데 지금은 오른쪽이 적절해 보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약하죠. 몸이 약하고 트위치한테 거의 금방 죽고요. 그죠? 이러면은 트위치가 프리딜을 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게 세게 이겼죠. 이런 식으로 트위치 배치가 좀 중요한 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배치를 잘 해주는 쪽으로 생각할 거고요. 지금 당장 템을 줘야 더 잘 이길 것 같아서 요거는 스태틱을 줄 건데 효율이 이즈리얼한테 좀 좋죠. 그리고 침장으로 빼기 위해서 스태틱을 준 거기도 하고요. 자, 상대는 아직 미완성 덱이고 돈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기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미완성 덱들은 지금 제가 다 이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필요한 템이 없거든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싼 거 먹어주는 쪽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레벨업 해주시고요. 리롤 돌려서 에코 안 뜨면 그냥 유미를 넣는 걸로 할게요. 에코 나왔네요. 이러면 에코 넣죠. 이게 7렙 완성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비는 게 단 한 개도 없죠. 그리고 어차피 맞으면 거의 한 대 피기 때문에 이거는 리롤 돌려서 이성작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안 됐네요. 자 이번 상대는 럭스 덱인데 이분도 아직 돈을 안 쓰셨죠? 이렇게 돈 안 쓰신 분들은 리롤 덱이 무조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증강체에서 나온 건 혁신가의 영혼. 지금 혁신가의 영혼을 먹는다고 7혁신가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방자도 지금 괜찮은 건데 근데 저는 혁신가의 영혼을 먹고 7혁신가 보여드릴 거고 이러면 이제 혁신가 애들은 다 사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7혁신가를 어떻게 섞냐, 에코를 빼고 8렙 때 혁신가 두 마리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그리고 5혁신가라고 해서 당장 강력해진 건 아닙니다. 상대방들도 다 플래티넘 증강체고요. 저는 7혁신가가 돼야 강력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배치 잘 봐주시면서 견디셔야 돼요. 자 바로 침장 틀려버렸고요. 그래도 여기 상대로 괜찮은 게 트위치가 안전지대에 있죠. 요런 식으로 구석에 가게 되시면 무조건 프리딜을 잘 넣어줍니다. 자 보시면 잘 싸워주고 있죠. 자 스태틱도 일 잘 해주고 있고요. 좋아요. 자 여기서 에코가 나왔는데 어차피 에코를 나중에 뺄 거거든요. 하지만 당장 버티기 위해서 잠깐 써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아이템이 뭘 뜨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템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세라핀 떠줬고요. 지금 만약에 에코를 팔고 레벨업이 가능했다면 레벨업 해준 다음에 7혁신가 섞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템은 그냥 도장 하나 주시고 지금 당장 고물상 활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 봤는데 왼쪽 배치가 좀 많아서 다시 구석으로 오른쪽 가줍니다.
자, 이게 질리언을 만났는데 에코가 커버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집행자 묶인 상황. 그래도 에코가 기절을 걸려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자, 잘 잘라줬고요. 잘 싸우죠. 자, 여기서 레벨업 되죠? 이거 에코 팔면 되거든요. 이거 레벨업 바로 팔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코 팔아주시고요. 레벨업 한 다음에 혁신가 두 마리 넣어주면 끝. 그리고 제가 기계용은 가운데 1열에 놓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기계용을 뽑았다고 해서 트위치를 막 배치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안전히 프리딜 넣을 수 있는 곳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상대방들 배치 봤을 때 거의 다 왼쪽 배치였고 오른쪽은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른쪽으로 가준 거고 침장은 왼쪽에 해준 거고요. 자, 용을 가운데 1열에 놓으니까 전체 공포가 걸리죠. 자, 굉장히 세죠. 자, 그래서 상대방들을 봤는데 다시 오른쪽 배치가 좀 많아진 느낌이긴 하죠. 만나신 분 빼고. 그래서 요거는 침장 오른쪽 그리고 트위치 왼쪽. 그런데 여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죠. 여기는 카이사를 얼마나 빨리 잘라주느냐 그거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일단 공포 걸렸고. 자, 카이사 덱 단점. 한 3번 이상 돌리기 전까지 암라인들 싹 다 죽으면은 무조건 카이사가 집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암살자를 먹어와 줬고요. 자, 암살자 왜 안 나오죠? 나왔다. 자, 요건 암살 워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아주시고 배치 봐주세요. 상대방들이 아까 계속 오른쪽 왼쪽 페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왼쪽으로 페이크를 줬고요. 일단 잘 맞췄죠. 상대방 당황해서 일단 서풍 트위치 못 뛰었고요. 자, 요거는 지금 백스를 때리고 있는데 백스템이 진짜 좋죠. 저거 빨리 뚫어야 됩니다. 금방 뚫렸죠. 자, 좋아요. 자, 딘거 일단 나온거 사야되고 지금 제가 배치를 계속 페이크 왔다갔다 해주고 있죠. 상대방들도 제 배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치 심리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롤 빨리 돌려서 필요한 것만 좀 사봅시다. 뭐 지금 제이스가 떠주면 제이스도 섞어줘야 되고요. 어, 제이스? 잠깐만, 지금은 좀 바쁘니까 배치부터 합시다. 이게 제가 상대방 확인 안하고 그냥 심리전으로 배치를 한건데 침장이 오른쪽이었으니까 거의 오른쪽을 피하겠죠. 그래서 반대 배치 해줬는데 일단 배치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딜러 빨리 잘라주면서 상황은 괜찮았죠. 자, 수호천사 좋구요. 지금 이제 제이스를 섞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딩거를 빼는게 가장 효율이 좋겠죠.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고물상이 없어져서 이즈리얼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즈리얼 내려주면서 침장 한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은 제이스, 그리고 수호천사도 그냥 제이스를 주죠. 자, 여기서도 리롤 제이스. 어, 잠깐만. 어? 어? 자, 위치 확인. 왼쪽 배치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오른쪽 배치는 센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금방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세라핀 덱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꼈을 때는 세라핀 궁도 같이 맞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살짝 피해주는 배치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말자 빼고는 거의 트위치한테 딜을 해줄 게 없긴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찾을 게 없습니다. 그냥 돈 막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워익을 빼고 유미를 섞어줄까도 생각해봤는데 도전자랑 화공 빠지는 게 조금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 요렇게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일단 침장은 제대로 맞췄죠. 자, 상대는 8비전 마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자 궁이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피해량 감소 효과, 화학공항 효과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워익을 빼진 못했습니다. 자, 일단 잘 이겨줬죠. 자, 이런 식으로 후반에 좀 잘 떠준 케이스가 맞긴 하지만 초반에 망했어도 잘 띄우기만 한다면 1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